이병선 전 속초시장은 김철수 시장을 지난달 고소고발했습니다. 지역에서 사업하는 후배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지난 선거 토론회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.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정당 입당 원서를 받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. 40여일 만에 김철수 현 시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피의자 신분입니다. 입장 담담하고요.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저번이랑 이렇게 입장 차이는 별로 없으신가요? 예, 별로 없습니다. 경찰 수사의 관건은 토론회 당시 김 시장이 고의로 발언했는지 또 이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. 또 후배 공무원들이 입당 원서를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김 시장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도 핵심적인 수사 대상입니다.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된 만큼 김 시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공직사회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. 지역사회가 출렁이고 있습니다. 모든 법적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돼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시민들과 공직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. 결국 경찰 수사의 초점은 김철수 현 시장의 범죄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.